아빠와 딸의 동네 산책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호주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 분위기를 잘 모릅니다. 오늘은 산책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한 달 살이에 유용한 산책이 되길 바라봅니다. 호주 퍼스는 정말 동네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꼬미의 나뭇잎 체험이 시작되었네요. 꼬미야, 나뭇잎 뜯으면 나무가 아프단다. 호주 집은 자연과 도시가 잘 어우러져서 보기 좋습니다. 집 바로 앞에 이런 큰 공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방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돗자리 깔고 도시락 먹으면 밥맛이 1.5배 더 맛있어질 것 같습니다. 꼬미도 산책 발걸음이 아주 가볍네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게 느끼는 건 아이나 성인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 힐링되네요. 꼬미도 큰 발걸음으로 몸소 표현해주네요. 무언가를 또 발견했네요. 저렇게 작은 나뭇가지도 발견하다니. 아이들은 관찰력과 호기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다시 기쁨의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무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네요. 진짜 커피 한 잔만 있으면 몇 시간도 산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주변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해서 산책해야겠네요. 다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작년에는 안고 가거나 아기 띠로 메고 다녀서 땀으로 흥건한 적도 많았는데 이렇게 알아서 걸어주니까 정말 편하네요. 참 무슨 일이든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엄마 아빠랑 이야기하면서 산책하자.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15년 전에 이렇게 생긴 집 앞 공원에서 벤치에 누워서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우곤 했는데요. 정말 이런 분위기에서는 영어 단어가 솔솔 외워진답니다. 꼬미야, 나중에 아빠 엄마보다 영어 잘해야 된다. 나중에 꼬미가 커서 영어로 음식 대신 시켜주면 정말 편할 것 같네요. 일단 한글부터, 아니 모음부터 열심히 하자 꼬미야.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네요. 멀리서 보니 꼬미가 정말 작긴 작네요. 작아도 늠름하게 하루하루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꼬미야. 그래도 우유는 열심히 먹어야 한단다 꼬미야.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우유 급식은 대부분 다 했던 것 같아요. 우유당번이 우유 상자를 들고 와서 하나하나씩 나누어 주었던 추억이 생각나네요. 호주는 인구밀도가 우리나라 절반밖에 안 돼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 한국보다 더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 근처에 놀이터도 하나 발견했네요. 꼬미가 그네 타는 걸 참 좋아해서 이미 그네로 시선을 뺏겨버렸네요. 미끄럼틀은 무서워하는데 그네는 참 좋아한답니다. 집 바로 앞이라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아요. 오늘은 산책에 집중하자 꼬미야. 결국 놀이터에 왔습니다. 아빠 미끄럼틀 타러 가자.
아빠다 미끄럼틀 한 번 더 탈래. 빨리 태워줘. 한 번 더 타러 가자 꿈이야. 평화로운 호주 주말 오후입니다. 호주에서 이렇게 놀이터를 즐기는 것도 특별한 일상의 행복인 것 같아요. 집안에 아기가 있어서 놀이터도 오게 되고, 어렸을 때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분도 좋아지네요. 다시 놀이터를 뒤로 하고 힘차게 가봅니다. 이제 스완리버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5분 거리에 스완리버가 있어서 나무. 산책 코스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무. 한국에서 낚싯대도 가져와서 가끔씩 낚시도 올 예정이에요. 집 앞 5분 거리에서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건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정말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꼬미야, 아빠가 생선 잡으면 맛있게 요리해 줄게. 저 멀리서 꼬미가 보이네요. 호주는 잔디가 워낙 넓어서 위험 요소가 적어요. 저 멀리 낚시 포인트가 보이네요. 네일랜드 스완리버는 다른 곳보다 산책로란 스완리버가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아요. 호주에서 산다면 메일랜드도 꼭 고려해볼 것 같아요. 시티와의 접근성도 좋고 동네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자연 친화적인 곳도 많아서 퍼스에서 장기 투숙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호주도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서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곳을 잘 선택해서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해외 연수 시절에 이 존에서 살았었는데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5분 거리에 바다도 있고 치안도 잘 되어 있어서 정말 만족하며 연수 생활을 했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 기억이 워낙 좋아서 한 번씩 퍼스 올 때마다 살았던 곳 근처를 놀러 가곤 한답니다. 시간이 흘러도 많은 것들이 거의 그대로이더라고요. 여기서 커피 한잔 하면 정말 힐링 되겠네요. 꼬미야, 아빠랑 같이 가자. 구글 로드뷰로 봤을 때랑은 느낌 자체가 다르네요. 그래서 한 번씩 여행을 오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1년 주기로 호주를 와서 호주에 사는 느낌도 조금은 들곤 한답니다. 꼬미야, 좀 더 커서 오면 더욱더 즐겁고 뜻깊은 여행이 될 것 같아요. 크면 클수록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곤 한답니다. 매년 삶의 소소한 목표가 되는 것 같아요. 꼬미가 산책을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저도 산책이 더욱더 즐거워지네요. 원래 사람이 많이 없는 건지 오늘만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연을 온
온전히 즐길 수 있어서 그간의 피로가 말끔히 해소되는 것 같아요. 꼬미야,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꼬미의 눈에는 고프로가 마냥 신기한 것 같아요. 소중한 낙엽을 들고 있었네요. 쿨하게 낙엽을 던져버리는 꼬미. 다시 앞으로 전진합니다. 뒷짐을 지는 것 보니 산책에 여유가 생겼네요. 누가 보면 호주에서 태어나 자란 꼬마인 줄 알겠네요. 그래도 28개월 만에 호주를 두 번 와 보았으니 꼬미에게 호주가 제2의 고향은 맞겠네요. 마음껏 뛰어놀으렴. 드디어 산책길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반갑습니다, 호주분들. 저는 28개월 꼬미라고 해요. 영어는 하나도 할 줄 모르고 한국말은 조금 할 줄 알아요. 또 나뭇잎을 입에 물었을까요? 꼬미야, 스완잎어 마음껏 즐기며 산들바람이 꼬미를 또 덮치 좋은 곳에 카페가 보이네요. 구글맵으로 보긴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 카페가 새로운데요. 다음번에 와서 커피 한잔 해줘야겠네요. 호주에서는 아메리카노만 마시는데 호주에서는 카푸치노를 주로 마십니다. 호주, 특히 퍼스는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한데 호주 커피는 인정할 만합니다. 스타벅스도 못 들어올 정도로 너무 비롯한 많은 서울 카페에서 커피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낚시 포인트가 뭐냐, 속도를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장난감을 또 발견했네요. 문득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나네요. 호주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였지만 크리스마스를 그 어느 나라보다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때로는 크리스마스 때 45도까지 올라가기도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대한 마음은 사랑이 있고 도시에서 제가 크리스마스를 As the hours pass, we're gonna do it all again.
행복한 꿈꾸렴 꿈이야? 저희도 오늘 하루 푹 쉬고 내일 뵙겠습니다.